자, 집합 S가 있는데 1부터 32까지, 집합 XA가 있는데 1부터 32까지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부분 집합을 S라는데, S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S의 원소 2를 선택했는데 같지 않은 걸 선택을 했다고. 그래서 더하니까 5배수가 안 된대. 이러기 위한 집합 S의 최대값은 몇 개냐? 집합 S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은 몇 개냐? 이래 물으니까 두개 합한 게 5배수가 아니다. 5배수이다. 이 말의 의미는 집합 A를 뭐로 쪼개자? 5로 나눌 때 나머지에 따라 분류를 하자. 이런 생각이 나는 들었고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? 5로 나눌 때 나머지 1인꼴에 있는 건뭐 있어요? 1, 6, 11, 16, 21, 26, 31이고요.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것은 2, 7, 12, 17, 22, 27, 32고,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것은 3, 8, 13, 18, 23, 28, 33을 얻고, OK 플러스 4 되는 경우는 4, 9, 14, 19, 24, 29. 오케이. 한개더 있네. 5 배수는 5, 10, 15, 20, 25, 30 있어요. 그런데 잘 보면 둘이 합해서 5 배수가 안 되는 놈은, 5 배수가 되는 거는 뭐냐면 OK 플러스 1과 OK 플러스 4를 더하면 항상 5 배수가 돼.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더하면 늘 5배수가 돼요. 그러니까 5배수가 안 되려면은 일단 원소 개수가 제일 많은 거인 얘들 둘을 합치면 어떤 걸 더해도 5배수가 안 되죠. 물론 얘들 둘을 합쳐도 관계는 없어요. 근데 얘는 안 되는 거 이해가지? 얘가 두개 더하는 순간 둘이 더하면 뭐야? 5배수가 늘 5배수가 되니까 안 된다고. 그래서 최대한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?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끼리, 얘들 둘의 원소끼리 다 합해놔. 그래서 뭐라? 쭉 하면 그냥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좀 낫겠다. 얘를 SA, S1, 요 집합을 S2, S3, S4, S0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일단 집합 S를 어떻게 잡아요? S1과 S2의 합집합으로 하면은 뭐가 돼? 원소개수 제일 많아. 얘들 둘이 해도 돼요. 근데 여기가 몇 개냐? 둘로 7개 있으니까 14개로 확보되니까 여기는 12개니까 얘가 제일 많아. 그렇게 되면 되는데, 그 다음에 4를 여기 넣는 순간, 9를 넣는 순간은 반드시, 여기에 있는 거 하나를 넣는 순간은 반드시 뭐가 되니까, 5의 배수가 되니까, 그 다음에, 근데, OK 있는 경우, S0의 원소는 하나를 더해가는 어디를 더해도 5 배수를 안 나오고, 여기 두개 더하면 5 배수가 되니까요. 그러니까, 여기에다가 뭐를? 한 놈. 예를 들어, 5를 더하면 되지. 물론 5가 아니고 10, 뭐 20, 31에 더해도 되죠. 요렇게 만들었을 때, 요 모양이 되는 게 집합 S였을 때 원소 개수가 제일 많아요. 따라서 이 조건에서 NS는 여기가 몇 개냐? 둘, 너, 여섯, 일곱 개니까 14개에 한개 더한 15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. 오케이. 집합 S 원소끼리 더했을 때는 항상 5배수가 안 되려면, 이 문제를 보고서 집합 A를 5의 배수에 따라, 5로 나눌 때 나머지에 따라 분류하자.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5와 개수가 좀 다르게 얘가 더 많게끔 만들어서 일부러, 했다고. 그래서
답은 15개가 된다는 거. 여기에 원소에다, 여기 S0의 원소를 아무거나 더해도 하나만 더하면 5배수가 안 되니까요. 오케이.